정부가 11월 셋째 주를 중견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기업인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첫날부터 중견기업인들을 위한 포상과 간담회 등이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소공동 롯데호텔입니다. 이곳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중견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11월 셋째 주를 중견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소통과 격려, 혁신과 일자리, 성장과 활력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메인 행사인 만큼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호갑 중견연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CEO 200여 명이 참석해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이 앞장서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선 중견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힘껏 돕겠습니다. 내년 R&D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 원 넘게 책정됐습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대담하게 없애거나 낮추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 28명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습니다. 금탑 산업훈장에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구자겸 NVH 코리아 회장이 수상했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해 자동차 부품인 헤드라이너 생산 국내 1위로 올라섰고 신규 투자와 고용, 협력사에 대한 기술 이전과 같은 상생협력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업포장은 350여 개 중소기업이 생산한 국산 공구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 김동연 동신툴피아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기계장비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한국 특수현관과 해외시장 절삭 공구 점유율 1위를 달성한 YG1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과 동신 세미캠, 캠시스, 신흥 정밀 등이 수상했습니다. 중견기업들은 내년에 3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19만 7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R&D 7조 원, 그다음에 설비 투자에 24조 원 정도 해서 한 31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 우리 중견기업들이. 그다음에 고용은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한 20만 명 이상은 추가 고용할 계획을 중견기업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참 그래서 우리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축입니다. 에메랄드홀에서는 조금 전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중견기업들과 만남을 갖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임을 강조하는 중견기업 영 CEO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소 중견기업이 기술혁신과 수출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300 2단계 사업을 비롯해 중견 중소기업 상생혁신 연구개발 등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TV 박혜미입니다.